네, 오늘 지인들하고 술 한잔 하러 밤늦게 왔습니다. 50대가 혼자서 집 가고 싶은데 막 가고. 그런데 그게 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안 좋아 보이기도 하잖아. 안 좋아 보이는 게 더 많아. 네가 보기엔 안 좋아 보이는 게 더 많나? 어, 그렇죠. 안 좋아 보이는 게 더 많아. 어떤 부분이 안 좋아 보이니? 그냥 밖에 나가서 혼자 나갔다가 풀 때 옆에 누가 지켜줄 사람 없고 의료 체계도 뭐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는데도 없잖아. 그렇지. 근데 기본적으로 아프면 이렇게 못 다녀.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예를 들면 아는 사람은 뭐 스페인에서 뭐 골절상 했는데 뭐 몇백만 원씩 나왔다 하더라고 치료비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옆에서 누가 간호할 사람이 없고 이러면 그냥 솔직히 안 좋은 말로 그냥 그 사고 날까 봐 불안해 보인다.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라도 뭐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는 없잖아요. 제 짧은 지식으로 우리나라도 치안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그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도 생각보다 많아. 어디요? 많이 있어. 그렇게 위험한 나라 많이 없어. 내가 많이 안 가봤어. 그런데 진짜 좀 위험한 데는 오히려 뭐 말레이시아 이런 거 안 위험할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자국민들이 그러더라고. 혼자는 다니지 마. 두 명씩 다니는 건 괜찮은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럼 그 너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불안해 보인다. 네, 불안해 보겠죠. 그냥 뭐 일단 긴장 때문에 그냥 아픔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돌아올 뭐 집이나 그런 게 있어야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사실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실 노후 생각 많이 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나이가 뭐 적은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뭐 와서 뭐 자식 밑에 있을 건 아니잖아. 그렇지. 뭐 혼자서 뭐 할 거냐, 그렇지. 나이가 들어. 나는 내가 읽어놓은 게, 그러니까 읽어놨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기반 같은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떠돌이 하다가 60대 돼가지고 뭘 할 거냐, 그렇지. 그때도 뭐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언제까지 그래 돌아다닐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 근데 솔직히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안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자제하면서 병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이나 안전한 곳 그렇게 해도 되잖아. 내가 안 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기준이 다른데 적은 나이가 아니라 이제 준비할 때가 안 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 나이가 적고 많고의 기준. 노후를 좀 준비해야 된다. 몇 살이고? 43살이죠. 네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네. 좀 불안해 보이네. 뭐 나중에 뭐 이거 말고 다른 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해먹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엄청 부러운데 부럽잖아 솔직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무예님 지금 이렇게 잘 보는 거는 최고라고 생각해. 아니 늙으면 한 70, 80대야 늙은 거지. 그때 아마 도저히 뭐 못 다니고 다리 빠져갖고 이제 막 그럴 때야 이제 뭐 그 한국 찾아오고 뭐 의료시설 좋은데 우리나라 와갖고 뭐 저기 어디고 그 뭐랍니까 그거 어르신들 가는데 실버타운 뭐 그런 데 들어가면 되고 또 돈 많은 거 그냥 뭐 집이 있을 필요가 뭐 있노. 돈만 있으면 그냥 돈 내고 실버타운 들어가면 되고 진짜 내가 죽을 만큼 힘 안 들면은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뭐 안 가본 나라가 얼마나 많고 안 가본 데가 얼마나 많고 죽을 때까지 그런 데를 지금 솔직히 해서 무예님이 간 데만 다 따지고 봐도 내가 죽을 때까지 가도 무예님 간 만큼 못 가. 그거 다 못 따라다녀 거지. 난 지금 너무 부러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고 싶은 걸 갈 수 있는 게 부러운 거야? 경험하는 거. 진짜 그거를 솔직히 얘기해서 경험하고 싶지만 우리가 경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죠.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그걸 지금 오히려 조금 자유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본인이 버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고 큰 부담 없이 다니는 게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운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회가 왔다고 해서 실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드물죠.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바꿔준다고 그러면 바꾸고 싶어?
내 삶을 네 생활하고 내 생활 아, 내 지금 그대로 딱 바꾼다. 그 우리 마누라랑 혜미 사는 거네. 그렇지. 우리 애들 다 됐고. 어, 그렇지. 아니, 내 생각하지 말고. 잠깐만. 네가 니만 생각해서. 혜미 괜찮겠어. 아니, 니만 생각해서. 나는 바로 바꾸지. 아, 솔직히 바로 솔직히 얘기해서. 아, 솔직히 바로 바꾼다. 바로 바꾸지. 와이프 이 영상 보면 절대 안 된다. 어, 큰일 났네. MC만 그 잠깐만 이거 편집 해야 된대 이거. 아니, 아, 편집 안 하고 올려. 난 우리 와이프 사랑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바꾸자고 하면 지금 유엠이 잡아놓은 기반을 그대로 내가 가져가고.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아니, 그래도 아, 유튜브 기반. 유튜버라는 아. 이제 기반이 있잖아. 어. 이 구독자님들이 있고. 한 번씩 놀란다니까. 내 아는 사람이 행님을 모르는 내 아는 사람이 행님을 알더라니까. 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약간은 네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렇지. 이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미션이지. 어제 보면은 자산이고 구독자님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고마운 이제 그렇지, 형님의 이번에... 재산들이지. 그런 것도 좀 느끼기도 했지. 그걸 나한테 넘겨준다고 하면 나는 무슨 느낌 가지. 물론 형님만큼 잘할 자신이 없지만은 뭐 그래도 뭐 어, 나는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불안해 보이는 건 없어 니한테는? 불안해 보이는 건 없고 단지 좀 걱정은 좀 되긴 하지만 그 또한 뭐 일어나지 않은 일에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혜승이처럼 그냥 혹시나 아플까봐 다칠까봐. 아프면 그때 들어오면 되지. 사고 날까봐. 사고 나는 거야 뭐 한국에 있다고 사고 안 나. 한국에 있으면 교통사고 나 안 나나 뭐 어디 가서 시비 잘 붙는 스타일도 아니잖아. 그렇지. 많이 참지. 약간 또 매를 버는 얼굴도 아니잖아. 그렇지. 싸움 잘하는 얼굴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렇게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가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굳이 뭐 그렇게 험한 데만 골라 안 다닌다면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사고야 어차피 뭐 외국에서는 뭐 교통사고 나고 뭐 한국에서 교통사고 안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혼자잖아. 50대 혼자잖아. 근데 내가 베트남 주로 있었는데 베트남에 가가지고 막 결혼할 상대를 찾고 막 안정을 막 취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잖아. 그러지 않는 거는 이상하진 않아. 결혼하지 마! 왜 그래? 그 미친 짓 하면 나 혼나고. 왜? 정신 차려요. 뭔 결혼이야. 연애만 해, 연애만. 누구 와이프 내 채널 알지 않나? 알지. 결혼은 한 번만 하는 거야. 어차피 한 번 해봤잖아. 왜 두 번 하려고 그래? 한 번 했으면 됐지. 말하려고. 좋든 안 좋든 한 번만 하는 거야. 너는 그래도 내가 좀 좋아 보이네. 이렇게 사는 게 자유롭게 사는 게. 부럽지. 솔직히 부럽죠. 행님 보고 있으면 얼맹이지 않는다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 사람이 자유로워지면서 통원해진다는 거. 근데 니는 그래도 내 진짜 모습을 보잖아. 사실은 이제 방송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나를 볼 때 내가 편안해 보여, 세근이? 네 옛날에 내 모습도 알잖아. 유튜버 시작하고 초반에 아니면 그때 왜 베트남에 가이드하러 갔잖아요. 그러고 나 가자마자 바로 코로나 터져버리고 씩 난리였다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겁나 불안했지. 뭐 하나 해갖고 시작하려고 하니까는 이런 일이 터져버렸고 그러다 우리 연남 또 운도 들을 게 없네 생각했는데 와, 그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것이네. 운도니까. 원래 부자는 이 자기 능력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운이 따라줘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까까지만 해도 안 그랬잖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열심히 노력은 그건 안 되면 기본 가라고.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성공을 꿈꾸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전혀 그렇지. 열심히 하는 조건에서 운이 따라줘야지 뭔가 뭐 계기가 생기고. 솔직히 그래갖고 유튜브 갑자기 빵 터져버렸잖아. 베트남에서. 그리고 갑자기 베트남이 좋은 쪽, 안 좋은 쪽이었지. 약간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이제 공격이라든지 그런 이슈조차도 오히려 형님한테는 더 기회가 됐던 거야.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도 알려고 하는 그런 기회도 많았던 거 같아. 능력 좋아. 근데 혜승이 너는 나를 원래 부러워했잖아. 안 부러운데. 옛날에 팀장님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랬잖아. 그거는 이제 그런 거지.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 우리 회사 다닐 때
팀장님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랬잖아. 아 그건 이제 기준치가 그 정도였지. 그때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 이제 많이 컸네. 이제 좀 알잖아. 이제 세상물도 좀 먹고 이제 회사생활도 좀 하다 보니까 좀 알지 뭐야. 별 거 없네. 팀장님 별 거 없네. 그때 그 수준보다 내가 나은이야. 솔직히 내가 옛날 형님 43살 때보다 내가 지금 나은 거 같아. 43살 때 내가 어땠는지 모르잖아. 그때 이래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건 있었지. 나는 회사 다니면 스트레스 나 스트레스 안 받잖아. 지금? 이래 스트레스 안 받잖아. 옆에 있는 누군가는 스트레스 받고 있을 거야. 아 우리 아직도? 응. 아니 옛날보다는 뭐 지금 안정적인 일도 하고 나니까 좋냐고. 진짜? 연금 생기니까 좋아하지. 이게 불안감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는 안 싸우지. 돈 때문에는 안 싸우지. 아, 와. 혜승이 엄청 잘 살게 됐네. 돈 때문에 안 싸운다 할 정도면 진짜 잘 살게 됐네. 둘이 같이 벌잖아. 둘이 같이 벌고. 알겠다. 혜승아 알겠다. 너가 나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이 상태가 너무 좋네. 지금 웬 가서 없다 이거지. 그런 게 아니라. 맞네. 나는 모험이 안 싫어. 아 모험이 싫어. 이거 싫어요. 아. 들쭉날쭉 우리가 예전에 내가 일을 했을 때 뭐 학원 여행을 했을 때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업다운이 싫어. 네, 업다운 싫어. 파도 타기 싫어. 그러니까 잔잔하게 가고 싶어. 근데 지금 생활에 만족 한다는 거지. 잔잔하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가늘고 길게. 그래 가늘고 길게 가야지. 쌤이 보기엔 내 생활이 어떻게 보여요? 나는 일단 내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지. 물어보세요. 옛날에 생기기에 좋다 싫다를 떠나서 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게 지금 다를 것 같은데 내 기준에서는 그 돌아갈 곳을 만들 생각이 없는지. 그러니까 그 결혼이라는 게 아니라 뭐 정해진 그냥 내가 잠시 쉴 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지금 현재 그건 안 묻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 나도 그 생각했었어요. 기반을 어디에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점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게 거점이 다낭이 될까? 아니면 내 한국에 만들까? 부산에 만들까? 아니면 뭐 더 좋은 도시를 찾아서 내가 거점을 만들까? 이 고민도 했었는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 바뀐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마음 편한 곳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편한 곳은 다낭도 제일 편하지,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또 편한 곳은 어디냐면 태국 방콕이 편해. 방콕에 내리잖아? 편하네요. 그래도 호주도 최근에 한 4개월 있다 왔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내가 호주 갈 여건이 되면 호주도 또 한 뭐 한 달이나 두 달 살기 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거 쌤이 지금 물어보는 것도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덜 불안하고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약간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여러 군데 편한 곳이 있으면 내가 그 편한 곳을 조금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형님 그럼 한국은 좀 어때요? 한국은 그 편안한 느낌에서 느낌이 어때요? 달라. 한국은 뭐냐면 내가 꼭 와야 된다는 곳이기 때문에 편하게 못 느끼는 거야. 거점 있다 거점. 어디? 창녕. 엄마 집에 엄마도 오래 있기를 원하지 않아. 어른들은 뭔가 아니, 내가 긁어친다는 얘기 아이가? 아니야. 어른들은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의 그 겉모습이나 이런 것도 중요시한단 말이야. 나 같은 이런 일을 하는데 엄마가 이해를 하지 못해. 내가 뭐 하는지도 엄마 잘 모르시고 밖에 있으면 어련히 일하겠지 하는데 내가 엄마 옆에 자주 있잖아. 얘가 일도 안 하고 와 이래 휴가를 오래 가지고 있지 해서 사실은 내가 편한 곳은 창녕이고 엄마 있는 곳이지만 외국에 있으면 우리 엄마는 어련히 이제 우리 아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래 못 있어. 주변에 변명을 또 엄마가 친구분들한테 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지.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집에 식구들이 있을 때도 좋지만 혼자 있을 때가 좋을 때가 많거든. 그게 누군가와 있다고 해서 좋고 이런 게 아니라 편안한 장소. 그러니까 또 내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이라고 집에 절대 혼자 가만히 못 있어.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아직도 어디 가자 그러고. 그럼 내가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난 솔직히 누가 내를 건드리지 말으면 집에 3박 4일이고 일주일이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이런 모습을 팀장님이 보이고 있지만 이게 뭔가 정말로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하듯이 하고 있는 그렇게 건지. 움직여지는 건지 이게 궁금했다는 거죠. 아. 이게 일이라면 뭐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또 못한다고 해서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듯이 그러니까 과연 마음속에 그런 게 있나가 되게 궁금했어. 그러니까 그걸 부럽다를 떠나서 나는 내가 진짜 우리 애들한테 지금껏 변하지 않고 하는 얘기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필차할 수 없듯이 나는 개인적으로 팀장처럼 그렇게 간이라 그러면 굉장히 빨리 변해질 거야. 내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되고 사실은 나쁜 짓도 몰래 해도 재밌고 그냥 내가 혼자 있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다른 걸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 외로운 게 싫은 거잖아. 외로워질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샘 질문 속에 내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어. 왜냐면 옛날에 유튜브를 진짜 일처럼 할 때가 있었으니까. 왜냐면 1일 1영상 무조건 한다. 근데 1년 넘게 1일 1영상 했거든. 초창기에 유튜브가 많이 부끄러워서 지운 것도 있지만 1년에 365개를 넘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그때는 샘이 말한 것처럼 그게 약간 일이거나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만들기 싫잖아. 안 만들어. 쉬어버려. 딴 거 하고 싶어. 딴 거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내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 좋아하는지, 내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건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하는 건지, 뭐를 중요시하는 건지 그것도 조금 알게 됐어. 어디 여행을 해도 여행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좋은 경치를 보는 걸 좋아하는 건지, 희생이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형태대로 뭐 유튜브도 만들고 있지만 여행도 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는 보면 샘 말한 대로 뽈뽈거리고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거기에 좀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고. 그러니까 요즘 한 달 살기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가 나는 더 편해요. 한 달 넘게 많이 동남아 계속 돌아다녀 보니까 지치더라고. 그럼으로써 이제 남들이 하고 싶은 여행, 남들이 하는 것 같은 여행도 한번 해보면서 내 스타일을 조금 알아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해서 그런 거지. 이게 진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버리면 우리 번아웃이 오듯이 진짜 좀 빨리 지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샘 보기에 그래도 오랫동안 알아왔잖아. 어떻게 보여요?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어. 뭐 아플까 봐 건강해. 내가 보기에도 엄청 건강하지.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 건강치비는 내가 더 걱정이고 건강해 형님. 그렇지. 건강은 내가 더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니는 게 걱정은 안 되는데 내 기준에는 힘들어 보여. 내 기준에는 그냥 내가 저렇게 하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향인 것 같아요. 나는 막 멀리 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가끔 가는 건 좋지. 이번에 솔직히 다나가서 좀 재밌었거든. 그냥 놀러 와서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러면서 할 것도 하고 공부하고 잘 놀았어. 그 생활을 계속 하라 그러면 정말 빨리 지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가끔의 틈이 나는 또 좋은 스타일이야. 잠깐은 좋은데 오랫동안 들에 다니는 건 일같이 보이네. 그렇지. 떠나는 거에 대한 동경도 없고 혼자 뭐 사는 거에 대한 뭐 이렇게 동경도 없어. 선생님 잘 살잖아. 좀 불편해도 부대끼는 게 좋고 혼자 편한 것보다는 같이 있으면 힘든 게 좋고. 그 샘은 삶이 보면 샘 주위에 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건 인정.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었고 뭐 그거 해도 그런데 보통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잔소리를 좀 하거든. 점수가 포기한 거지. 아니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샘 정도만 한다 그러면 와이프하고 트러블 있을 사람 거의 없다. 트러블을 해도 혼자 이렇게 뭐 혼자 있을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 와이프가 뭐 친정하고 이럴 때 그때 그런 최고조의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다르지. 네가 안 쳐맞아봐서 그래. 에이, 로또 많이 들어봐도 싸우기도 많이 싸워. 쳐맞아봐야지 정찰이지. 많이 맞고. 마이크 타이슨 명언을 남겼다 아이가.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은 다 있다. 언제까지? 쳐맞기 전까지. 그러면 너는 그거네. 평상시의 그런 이런 빡빡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가 자유처럼 느껴진다 이거네. 5분대. 네, 혜성이님 만족하네. 지금 생활에. 아니? 어. 만족하죠. 최고조죠. 지금 최고죠 봐. 지금 최고죠. 혜성이 오늘 이건 네가 살아.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최고조고 형편도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네가 사야 안 되겠나? 있잖아. 고맙다 잘 먹게. 그러면 이제 혜성이 맞지? 응 맞다. 나 집에 갈란다. 오늘 그 혜성이가 사는 걸로. 집에 가야 와이프 집. 와이프 영상 본다.